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API에 대한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걸할때그 스크립이라든가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정보를 세팅하거나 혹은 정보를 가져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걸 전부 다 API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API에 대한 그 이해와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보시게 되면 API가 무엇인지 소개하라는 섹션이 있고요. 디자인 스타일이 있습니다. 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커먼 API 아키텍처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에 대한 내용까지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REST API입니다. 그래서 REST API에 대한 거를 사용하기 하면서 그거에 대한 authentication. 그 다음에 이게 그 서버 쪽에 많이 몰리지 않도록 레이트에 대한 컨트롤을 합니다. 레이트 리미테이션 하는 이론하고 그거에 대한 세팅 하는 거, 그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 웹훅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우리 이벤트 발생한 거에 대한 것이 나한테 바로 올수 있도록 그런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걸 하고요. 그다음에 API가 만약에 동작 뭔가 something 동작 안할때 내가 원하는 값이 안 오는 실행이 안 되고 에러가 레포팅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설명에 대한 트러블슈팅까지 하는 것이 이번 모듈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API에 대한 인트로덕션입니다. API라는 게 뭐냐? 뭐 라이브러리, 펑션,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API라는 것은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피스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소프트웨어한테 뭔가 알려줄 수 있는 그 피스가 API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되게 보면 웹베이스드 인터랙션을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고요. 어떻게 약간의 프로포트리한 스탠다드 가 되겠습니다. 여기 example of different type of API integration이라고 나오는데 이 API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애플리케이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쓰거나 이 백엔드 쪽이에요. 백엔드 쪽에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이 API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혹은 어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혹은 어떤 스크립에서 요거에 대한 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스크립을 쓰는 사람이 요 내용 중에 요 API를 서비스를 이용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 서비스 타입이 무엇인지 그 하는 기능에 대한 걸 보고요. 일종의 서드 파티에서 이거를 받을 수도 있고 서드 파티한테 제공할 수도 있고요. API를 제공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그것이 나타날 때 어떤 시큐어한 걸로 그거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API를 왜 쓰느냐? 프로그래머한테 쓰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쓰고자 할때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플리케이션하고 인터랙션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고요. 그 API 유스하게 되면 오토메이션 태스크, 유스 케이스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오토메이션 태스크 할 때,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할 때, 펑셔널리티, 어떤 기능을 할 때, 그때 바로 API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토메이션 타스크 할때 보게 되면은 어떤 그 타스크에 대한 걸, 실행에 대한 걸할때그 스크립, 을 쓰는 형태가 되겠고요. 혹은 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할때 보면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데이터를 컨슘하거나 리액할 때 펑셔널리티라고 하면은 그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 때 네? Another 애플리케이션을 펑션을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죠. 내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오는 거. 예를 들면은 구글 맵에 대한 거. 내가 뭐 구글 맵을 내가 쓸 뿐이지 내 애플리케이션에서 그거에 대한 걸 내가 다 구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구글 맵에 대한 거를 그거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API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API가 왜 이렇게 파퓰러하냐? 이게 한 지난 10년 정도 역사를 보게 되면은 REST에 대한 거 뒤에 나올 때 2007년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5년 정도 된 거죠. 15년 정도 됐으니까. 근데 API라고 하는 것이 한 수십 년 동안 이제 존재를 했고요. 상당히 지난 10여 년 동안 익스포넨셜리 그로우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쓰고 있죠. 대부분의 API라고 하는 것이 지금 프로덕트 안에 들어와 있고요. 우리 안에. 그 다음에 충분히 테스트가 돼 있습니다. 파이썬을 가지고 나서 저희가 뒤에 볼 텐데 파이썬이라고 하는 어떤 간단한 심플리파이드된 코딩 랭귀지라고 하는 것이 엔지니어가 아니어도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도 이 API를 써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편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파퓰라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디자인 스타일을 보게 되면 API라고 하는 것은 싱크로너스하냐, 에이싱크로너스하냐 두 가지로 이제 디자인 이슈가 나올 수 있고요. 각각의 API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하고는 인디펜던트하게 동작을 합니다. 제가 조금 오늘 잘못 썼네요. 뭔가 지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I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API 디자인에 따라 가지고 그걸 이제 응답하는 형태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에이싱크로너스, 싱크로너스인데 그거하고 앞에 설계되어 있는 거는 싱크로너스니까 나도 싱크로너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의존하는 API 디자인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API를 매니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싱크로너스 API입니다. 싱크로너스 API에 대한 이그젬플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박스 오피스에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서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약간의 클라이언트고 여기가 이제 서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가 끝날 때까지는 뒤에 있는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싱크로너스예요. 왜 싱크로너스냐? 어떤 그 데이터라는 리퀘스트에 대한 걸 오게 되면은 API는 이제 싱크로너스하게 이제 동작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리퀘스트 하는 데이터가 어베일러블 한 거에 대한 거 할 때, 그때는 이제 요 제가 말씀드린 요게 이제 싱크로너스 케이스가 되는 거죠. API 디자인 싱크로너스 할 때의 장점. 뭐 상당히 일찍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서비스에 대한 거를 일찍 받을 수 있는.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서비스는 상당히 일찍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걸 이렇게 이걸 정확하게 잘 만들면 애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는 상당히 좋을 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볼까요? 애플리케이션 API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이 다 실행될 때까지 서버 쪽에서 이런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다 실행될 때까지 API에 대한 것은 이제 웨이트해야만 되는 내가 바로 반응하면 좋은데 앞에 있는 서비스에 대한 걸 생각한다면 나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요게 싱크로너스의 가장 대표적인 이거예요. First come, 제가 first come, first serve, 서비스 받는 것이 싱크로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synchronous API라고 하는 것은 리퀘스트에 대한 리시브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기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Synchronous API가 우리가 요즘 커피 가게 가면 이게 오더 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 커피 오더 히어 하고 나면 픽업 히어 해가지고 커피 주문하고 나서 물론 이게 이제 순서대로 지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거는 이쪽 안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늦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싱크로너스 한다고 하면 앞에 주문한 거에 대한 것이 다 서비스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에이싱크로너스 같은 경우는 내 서비스 다 주문받은다면 이 사람 서비스는 바로 해줄 수 있는데 그럼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에이싱크로너스 서비스예요. 리퀘스트를 받은 다음에 리스판스에 대한 것이 이제 에이싱크로너스로 이제 동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언제 이 에이싱크로너스가 좋으냐? 리퀘스트 하는 것이 타임에 대한 것이 각각 다 다를 때
데이터 isn't ready, available.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혹은 서비스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 좀 시간이 걸릴 때.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하는 타스크에 대한 것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빠른 건 빨리 처리할 수 있을 때. Asynchronous API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비스에 대한 거 블락되지 않고 without being blocked 갈 때까지 컨티뉴하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에 만약에 바틀넥이 걸리면 안될거 아니에요. 근데 자, 우선 Asynchronous API라고 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서버가 그 프로세스 할수 있을 때까지 이제 블락에 대한 것은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해서 better performance를 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입장에선 에이싱크로너스하게 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API 서버에 대해서 리퀘어먼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디파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서비스 할때 우선적으로 처리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아키텍처 스타일 볼까요? 아키텍처 스타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서튼 스탠다드가 있거나 프로토콜이 있거나 스피시픽 아키텍처 스타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걸 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딱 스탠다드는 없고요. 아직은 이제 파퓰러 스타일이 있습니다. 파퓰러한 게. 파퓰러한 게요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세 가지에 대한 거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RPC가 있습니다. Remote Procedure Call. 이게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간단하게 리퀘스트 리스판스하는 모델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콜러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있고 콜리가 있습니다. 서버 프로세스가 있어요. 어떤 프로시저에 대한 걸 콜하게 되면 여기 리퀘스트가 나가게 되고요. 리시브 한다면 이 프로세스를 합니다. 이 리퀘스트.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리스판스를 해주죠. 그러면은 얘는 웨이트하고 있다가 요 리시브 리스판스를 받으면 드디어 이제 다시 실행을 합니다. 그럼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돼야 되는가? 웨이트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메소드라는 이때 쓰는 게 이제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RPC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행에 대한 것을 할때 메소드라는 말씀입니다. 요게 이제 메소드예요. 요게 이제 메소드예요. 요게 메소드. 그다음에 리턴이 이제 돌아오는 것이 되는 거고요. RPC라는 것도 API 스타일입니다. 요 자체가 이제 API 스타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부 밑단에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XML, RPC, JSON, RPC, NFC, 그다음에 Simple Object Access 프로토콜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imple Object Access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하부 밑단의 프로토콜은 뭐냐면 사실 이제 메시지 다 주고받는 또한 가지 종류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앞에 이렇게 보면 밑에 프로토콜인 것 같지만 요 프로토콜이 위에 있는 절차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RPC는 요 전체 RPC 중에서 이네 가지의 트랜스포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소프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지에 대한 것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앞에 보면 RPC, 소프, 레스트 이런 거고요. RPC는 자기가 쓰면서 하부 트랜스포트를 소프 하나를 더 one of them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Simple Object Access 프로토콜은 XML based message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XML based messaging이고요. 플랫폼이 서로 달라도 뭐 프로그래밍 하는 랭귀지가 달라도 이는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애플리케이션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PC, 스마트폰, 뭐 OS도 뭐 리눅스, 유닉스, 뭐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뭐 그다음에 애플 매킨토시에서 쓰는 iOS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이 소프를 돌리게 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소프는 인디펜던트한 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서로 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릴라이블하고 시큐어한 퓨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익스텐서블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에다 이거 이쪽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빌리티, 릴라이빌리티라든가 시큐리티에 대한 특성을 얘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프로토콜 위에서도 얘는 동작합니다. SSTP, 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이메일 프로토콜이죠. 바로 이제 TCP나 UDP, 그 다음에 새로 나온 JMS에서도 얘는 프로토콜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소프 메시지에는 XML 다큐멘트 있습니다. XML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HTTP에서 쓰는 HTML이죠. HTML을 이것저것 다 돌릴 수 있도록 더 확장한 게 XML이잖아요. 그 XML 다큐멘트에 대한 메시지 포맷이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XML에서 갖는 네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엠벨롭, 헤더, 바디, 폴트. 폴트에 대한 건 옵션입니다. 그래서 엠벨롭에서 보게 되면 가장 먼저 그 XML 다큐멘트에 가장 처음에 대한 걸 정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헤더는 아래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씩 포함합니다. 그래서 authorization, 그다음에 specific attribute에 대한 것들 헤더에 이제 다 들어가 있고요. 실제는 바디 안에 들어가 있죠. 이 데이터가 이 바디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러에 대한 거, status information, optionally, fault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가 저렇게 envelope, header, body, fault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example이 나와 있네요. 여기 보게 되면 envelope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soap match. 그다음에 여기 scheme, XML, org, soap, develop 해서 URI에 대한 걸딱 쓰고요. 그다음에 헤더가 있습니다. 근데 헤더가 특별한 게 없고 이제 바디에 대한 것을 쓰고 바디 아직 특별한 거 없고요. 그다음에 폴트에 대한 거 어떻게 처리하라고 이제 이렇게 폴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XML은 역으로 요거 앞에에 대한 이렇게 형태에 대한 걸 같이 가져가죠. 역 슬래시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가져가고 이거 그다음에 엠벨롭 끝까지 이게 이제 XML 형태로 된 소프 메시지에 대한 이그잼플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스타일로는 제일 많이 쓴게 REST입니다.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REST라고 하는 것을 많이 쓰죠. REST라고 하는 게 이제 아키텍처 스타일이고요. 로이 토마스 피들링이라고 하는 사람의 논문에서 나옵니다. 이 로이 토마스 피들링이 이 양반 논문, 박사학위 논문에 요 레스트에 대한 것이 나온 것이고요. 그게 아마 2007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뒤져보면 이 양반 논문이 있으니까 그 논문을 좀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그걸 보셔도 좋아요. 뭐 그거 보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써머리 해놓은 거, 이것들 참고하는 것도 더 이제 바람직하죠. 로이가 이제 six constraint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six constraint을 가지고 나서 표현된 그 메시지 트랜스퍼하는 그런 것들은 restful 하다고도 합니다. restful. 그래서 요 restful 한 6가지 constraint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입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은 뭐 우리가 많이 아니까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뭘할수 있냐면 멀티플 플랫폼에서 동작할 수 있고 서버 사이드 컴포넌트가 뭐가 있든지 간에 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여러 서버에서 막 가지고 와서 하나의 그 페이지 보여주듯이 그렇게 이제 REST 에 대한 동작을 하는 거를 첫 번째 제한 조건으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스테이트리스. 우리가 스테이트풀이라든가 스테이트리스를 많이 씁니다. 스테이트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거 처리한 거하고 지금 처리하는 거고 다음 처리하는 거에 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스테이트풀이고요. 스테이트리스는 이전 거 처리하나 지금 거 하나 다음 거나 서로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게 스테이트리스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서버가 동작을 하면서 얘가 하나하나 그냥 클라이언트마다 클라이언트 리퀘스트에 대한 걸 하나 리퀘스트를 하나 처리하고 하나 처리하고 하는 것이 이전 거에 대한 리퀘스트하고 무관하게 처리하는 게 스테이트 리스예요. 그래서 리퀘스트 하나의 클라이언트에서 오는 리퀘스트에 대한 것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포함하고 있고 all information 그러니까
요 리퀘스트에 대한 것에 보게 되면 서버가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요게. 어? 요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인포메이션만 보면 요 하나에서 오는 인포메이션 하나만 보면 요걸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서버는 그거에 대한 세션 스테이트, 계속해서 주고받는 세션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진 않아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처리해주는 이게 스테이트를 씁니다. 그다음에 캐시. 우리가 캐시라고 하게 되면 뭡니까? 멀리 뭔가 처리할 때 빨리빨리 그냥 처리하기 위해서 오리지널 데이터는 원래 있는데 오리지널 데이터 받지 않고 자기가 임시 보관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게 캐시 아닙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리스판스에 대한 것에 보게 되면 리스판스가 캐셔블한지 넌 캐셔블한지에 대한 것이다. 캐셔블 하다는 얘기는 야 이거 지금 보내는 거에 대한 것은 일정 시간 동안 네가 처리할 때 캐셔블하게 처리해도 돼. 그렇지 않으면 넌 캐셔블이면 이거 오게 너 이거 저장하지 마. 이건 내가 반드시 해줘야 돼. 그러니까 넌 캐시로서 동작할 수 있는 데이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이제 그 리스판스에 포함됩니다. 만약에 캐셔블 하게 되면 캐시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다음 후에 오는 리퀘스트에 대해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쓸 수가 있는 게 바로 캐시입니다. 유니폼 인터랙션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한 것은 네 가지 이제 유니폼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리소스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 리소스가 어디 있는지, 리소스에 대한 것에 대한 매니플레이션,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셀프 디스크립트한지 요거 형태가 그 다음에 다른 애플리케이션 스테이트 엔진의 하이퍼미디어에 대한 유니폼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네 번째 컨스트레인입니다. 다섯 번째 컨스트레인은 뭐냐면은 레이어드 시스템입니다. 레이어드 시스템이라는 게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계층이라기보다는 하면 우리가 통신하는 사람들은 이게 OS 7 레퍼런스에서 위아래 이렇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런 레이어하고 조금 컨셉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 어센티케이션에 대한 기능 하는 거 여기는 어떤 북에 관련된 레이어 요건 오도 처리하는 레이어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처리하는 게 보게 되면 오센티케이션하고 정보에 대한 그 책실지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는 그 오더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걸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레이어드 컨셉이 되겠습니다. 레이어드 컨셉으로 해서 디퍼런트 하이어라키카를 갖고 있습니다. 이치 레이어는 윈 레이어에다 서비스를 줄수 있는. 그러니까 OS 7의 레퍼런스 모델이랑 똑같은데 7 OSI 7 레퍼런스는 계층에 대한 것이 있으면서 각 계층에 진짜 쫙 있는데 여기는 그런 계층 컨셉은 맞아요. 컨셉은 맞는데 그것이 그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이 표준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이어드 컨셉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레이어에다 여기 하나 또를 하나 둬가지고 이렇게 둘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도록. 또 여기 레이어드 뭐 이렇게 컨셉을 보게 되면 레이어드 컨셉 맞는 거죠. 그래서 한 레이어가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다른 레이어가 그걸 서비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레이어를 두게 되면 또 장점이 뭡니까? 요거에 대한 것이 이쪽이 아니라 다른 것도 쓸수 있잖아요. 다른 쪽에서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컨셉이 바로 다섯 번째에 대한 레이어드 컨셉입니다. 그 다음에 코드 온 디맨드 간단간단하게 필요할 때마다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장점이죠. REST API 오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코드, 익스큐터블 코드, 그러니까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냥 바로 실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거에 링크일 수도 있어요. 링크를 갖고 와서 여기 있는 것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코드 온 디맨드, 요청에 따라 코드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 컨스트레인은 옵셔널합니다. 서드 파티 코드에 대한 것을 갖고 올때 어떻게 보면 시큐리티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내가 서드 파티의 코드를 갖고 왔는데 서드 파티에 뭔가 이제 그 바이러스가 같이 섞여서 들어와.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면 내 거에다가 누군가 갖다가 바이러스를 심어. 이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고.
좌우지간 여기 보면 REST에 대한 constraint가 6가지 앞에서 얘기한 6 constraint에 대한 것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RESTful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REST API에 대한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ST API가 쓰는 것은 HTTP를 씁니다. HTTP에 대한 걸 가지고 기반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HTTP에 대한 걸좀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 HTTP 내용이에요. 그래서 HTTP가 버전 1.0, 2.0에서 발전하는 과정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리스 기반으로 동작하는 HTT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ST API라고 하는 것은 HTTP하고 컨셉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퀘스트 리스판스 형태를 쓰고요. 그 버브라든가 스테이터스 코드, 헤더 바디에 대한 거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여기 보면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에다가 이쪽이 이제 서버 쪽이죠. 이쪽이 서버 쪽인데 이 서버 쪽에 요 API라는 형태에 대한 것을 리퀘스트 하고요. 그럼 요거에 대한 것을 리스판스 오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API 리퀘스트를 보게 되면 API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무슨 기능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보면은 ask the server 하는 거예요. REST API 리퀘스트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URI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HTTP 메소드.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리퀘스트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그 HTTP 관련된 헤더가 있고요. 바디 관련된 헤더로 두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디 S에서 이제 여기에 자기의 이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API 리퀘스트에 보면 맨 처음에 리퀘스트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리퀘스트에 보면 URI가 제일 먼저 온다고 했어요. URI하고 URL은 다릅니다. URL은 로케이션이고요. URI는 로케이션 안에 그 안에 있는 파일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픽처라든가 이렇게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URI예요. 그래서 URL이라고 하면 거기 사이트가 되겠고요. 사이트에 어디에 있는 것이 쭉쭉쭉 밑으로 되어 있는 리소스에 대한 거. 리소스 에 대한 것이 URI가 되겠습니다. 스킴이 맨 처음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authority, path, query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스킴이라고 하는 건 HTTP냐, HTTPS냐라고 있어요. HTTP가 우리가 TCP 포트 80번, 그다음에 HTTP가 453번인가 그렇죠? 그 포트에서 동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큐어하게 HTTP 를 동작시키는 게 HTTPS가 되겠습니다. Authority라고 하게 되면 Authority라고 하면 주로 이제 호스트하고 그다음에 포트 이렇게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스트가 이제 URL 여기까지 URL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포트까지 하게 되면 이 포트가 HTTP하고 HTTPS까지 구분이 됩니다. 패스라고 하는 리소스에 대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슬래시로 쓰게 되고요. 쿼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코프, 필터링, 어떤 뭔가 하려는, 클래리파이 하려고 하는 디테이션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 URI 전체에 대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URL이죠. 여기까지. 그래서 스킴이 여기 하나 들어와 있고요. HTTP에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컬 호스트 8080에서 8 로컬 호스트니까 자기 시스템이에요. 8080이라고 하는 포트 번호에 있는 여기가 오토로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패스가 있습니다. 요 로컬 호스트 안에 V1 절대 패스,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밑에 V1 폴더 밑에 books라고 하는 폴더에 대한 리소스를 언급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리소스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쿼리를 했습니다. 내가 뭘? 야, 대본에 있어? 대분넷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질의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요 메소드가 뭐뭐가 있는지 REST API라고 하는 것에 보면 웹 서비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떤 액션을 할지 보면 어떤 액션, 위치 액션을 할지에 대한 게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그 리소스에 대해서 어떤 걸 할지에 대한 건데, 크게 보면 여기 보면 둘에 다섯 가지. CR, 크루드라고 그러죠. 크루드 부터 그리고 크리에이트, 리드, 업데이트, 딜릿에 대한 것이 있어요. 크리에이션 하는 게 이제 포스트입니다. 포스트. 그다음에 리드 하는 게 게시고요. 업데이트 하는 것이 푸시입니다. 네, 딜릿은 딜릿이고요. 그다음에 뭐 패치가 있습니다. 파셜리 업데이트. 그러니까 크루드 하는 액션에 대한 메소드가 포스트, 겟, 풋, 딜리트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여기 보게 되면 새로운 리소스나 오브젝트에 대한 걸 크리에이션 할때 포스트. 기존에 있는 시스템의 리소스에 대한 걸 정보를 갖고 올 때가 겟. 그다음에 내가 기존의 리소스에 대한 걸 바꾸거나 업데이트할 때 풋. 그걸 지울 때, 리소스 리무브 할 때가 딜리트가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파셜리, 썸에 대한 걸 때는 이제 패치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게 됩니다. 헤더 볼까요? 헤더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입니다. 네임하고 콜론, 그다음에 라인 하나씩 넘어가요. 헤더는 스퍼레이트 바이 콜론, 그다음에 라인으로 헤더에 대한 헤더 쭉 실리는데 그거에 대한 건 라인으로 넘어가고요. 네임 밸류 페어로 형성이 됩니다. 타입은 이 리퀘스터에 대한 헤더가 있고요. 그 바디 관련된 헤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리퀘스트 헤더는 내가 지금 리퀘스트 하는 거에 연관된 거를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메시지 무관하게, 컨텐츠 무관하게 내가 리퀘스트 하는 정보에 대한 걸 포함하고요. 엔트리 헤드에 있는 것은 이 컨텐츠를 디스크립션 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바디에 대한 것.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는 내가 지금 하는 리퀘스트에 대한 오소라이제이션의 값은 이거야. 이게 보면 오소라이제 리퀘스트에 대한 크레덴셜, 그거에 대한 자격을 그키 값을 주는 뭐 그런 것이 되겠고요. 여기는 콘텐츠 타입에 대한 것이 지금 어떤 거냐, 제이슨 형태로 가는 거야라고 나서 이 바디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실린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디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뭐그 안에 있는 리소스를 표현하죠. 그래서 HTTP가 포스트 풋 패치라고 하게 되면 바디를 좀 가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딜리트해라, 뭐 지우는 거지. 그러니까 컨텐츠가 없지. 그 다음에 크리에이션을 일단 포스트 있죠. 포스트 풋에 대한 패치 뭐 이런 것 있는데, 뭐 그렇게 그 바디에 대한 것은 이 HTTP 할 때에 그 메소드 할때 뭔가 요청할 때는 바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디 안에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 타입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됩니다. 컨텐츠 타입이라고 하는 키 값을 가지고 나서 안에 실리는 바디가 어떤 타입이다라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판스 볼까요? 이제 리퀘스트 받으니까 리스판스 볼게요. 이 리스판스는 HTTP 리스판스랑 똑같아요. HTTP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스테이터스 값이 있고요. HTTP 스테이터스가 있고요. 헤더가 있고 바디가 있습니다. 헤더 바디는 어떻게 보면 리퀘스트하고 좀 비슷한데, HTTP는 아까 메소드하고 URI가 나와 있다면 여기는 스테이터스에 대한 정보를, 그 리퀘스트에 대한 걸 내가 어떻게 처리했다. 아래 뒤에 오는 컨텐츠가 네가 요청한 거 전부 다 이거야라고, 아니면 조금 더 있어. 야, 미안한데 네가 요청한 거 내가 처리 못했어.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요 스테이터스를 보고 나서 뒤에 오는 쪽이 바디에 대한 컨텐츠가 무엇이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테이터스 코드가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코드. HTTP는 이게 뭐냐면, 야, 에러가 났어. 그 에러가 무엇이야? 그래서 야, 이 에러에 대한 걸 네가 이걸 좀 내가 이렇게 에러 코드를 줬으니까 그걸 네가 좀 고쳐. 이렇게 해서 주는 거죠. 근데 이게 클라이언트 쪽 에러이면 클라이언트한테 고치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서버에서 내가 네가 지금 요청한 이거에 대한 거는 미안한데 내가 지원하지 않는 거야. 그럼 좀 바꿔서 다시 보내봐.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저 스테이터스를 보고 나서 다시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수정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 자리 디지트입니다. 세 자리 디지트. 퍼스트 디지트가 어떤 카테고리인지를 표현을 하고요. 나머지 투 디지트는 보면은 그냥 앞에
따라서 그냥 시리얼하게 붙인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라고 하게 되면, 야, 네가 준 거에 정보가 리퀘스트에 좀더 인포메이션이 필요해. 그것이 100번에 대한 걸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퀘스트한테, 클라이언트한테 네가 요청한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더 필요하니까 더 보내. 이런 뜻이에요. 200번이면 오케이, 석세스예요. 아, 네가 요청한 거 내가 다 응답을 했어. 자, 다 가져가. 라고 하는 뜻이고요. 300번은, 야, 미안한데, 네가 요청한 거에 대한 것을 리다이렉션, 딴 쪽으로 좀 가서 물어봐야 될것 같아. 내 쪽에서 서비스 받는 게 아니야. 서버 입장에서 우리 쪽 서버가 쪽에서 네 거에 대한 요청을 처리해 줄 수가 없어. 그런 뜻이 바로 이제 리디렉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에러. 클라이언트 쪽의 에러가 무엇이고 서버 쪽에 무엇이 에러인지에 대한 것을 보내주는 것이 각각 400번, 500번. 스테이터스 코드는 100번에서 500번 세 자리 수로 스테이터스 코드가 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샘플로 200번 오케이입니다. 200번. 아, 네가 successfully 아주 다 했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바디에 네가 요청한 거다 포함하고 있어 하는 것이고요. 201번 크리에이션 리퀘스트에 대한 거다 만족했어. 그 다음에 리소스 다 크리에이션 했어. 바디가 없네. 202는 크리에이션이나 어셉트 네 리퀘스트에 대한 것을 내가 네 요청 내가 받았어. 근데 내가 프로세싱 한 다음에 추가적인 결과 알려줄게. 기다려. 하는 게 202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400번 이 클라이언트 쪽에 에러입니다. 이 이게 전부 다 클라이언트 쪽에 해주고 이게 서버 쪽에 에러였죠. 클라이언트 쪽 에러. 야, 네가 요청한 거 배드 리퀘스트야. 너 잘못했어. 네가 보낸 리퀘스트에 좀 에러가 포함돼 있어. 401번 unauthorized. 네가 보낸 거 내가 그거 쓸수 있는 권한이 없어. 밸리데이션 크레덴셜이 잘못됐어.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 네가 준 자격 가지고 나서는 내가 네 요청을 서비스 해줄 수가 없어. 하는 게 unauthorized고요. forbidden. 너 이거 쓸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이거에 대한 권한이 없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내가 너한테 서비스 해줄 수 없어. 네가 요청한 건 내가 알아들었는데 그건 내가 곤란해. 야, 네가 요청한 것은 없어. Not found. 네가 리소스에 대한 것은 네가 요청한 거에 대한 것이 미안한데 없어.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리퀘스트는 받았는데 서버 쪽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 인터널 서버 에러. 리퀘스트에 대한 것이 지금 서버 에러. 그러니까 서버가 고장은 났는데 그 응답에 대한 걸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죠. 서버가 고장 났으면 응답도 못할 텐데 좌우지간 얘는 동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인터널 서버 에러. 야, 내가 지금 내 서버 고장이야. 네가 서비스 unavailable. 네가 요청한 거 내가 받았는데 미안한데 네가 요청한 서비스는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unauthorized, forbidden하고 서비스 unavailable의 400번 단위하고 500번 단위는 설명이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헤더. 헤더 포맷은 아까 리퀘스트한 거랑 똑같습니다. 네임 밸류에 대한 것이 있어요. 이 콜론으로 해서 서로 분류를 해서 붙이고요. 리스판스에 관련된 헤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티, 바디 관련된 헤더가 있습니다. 리스폰스 헤더가 먼저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셋 쿠키, 캐시 컨트롤. 아까 캐시 컨트롤이 이제 캐셔블한지 넌 캐셔블한지에 대한 거. 캐싱 미커니즘에 따라야만 되는 것을 할 어떤 그 디렉티브를 줍니다. 그러니까 캐시 컨트롤이고요. 셋 쿠키는 뭐 우리 쿠키 값에 대한 설정할 때 쓰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엔터티 헤더에 대한 것은 밑에 이제 타입 코딩의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게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컨텐츠 어버 또 바디 관련된 것이 엔터티 헤더입니다. 컨텐츠 타입에 대한 게야 여기 제이슨으로 내가 응답을 해. 그러니까 제이슨으로 네가 받아서 해석하면 돼라고 주는 게 이제 엔터티 헤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기네이션 패기네이션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 컴플렉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패기네이션 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제 정크로 브로큰 돼 있다는 것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패기네이션을 씁니다. 패기네이션을 써가지고 어떤 그좀 이렇게 여러 개 쪼개가지고 파라미터를 쿼리 파라미터에 대한
거를 그 페기네이션을 써가지고 이제 페이지 리턴에 대한 걸 이쪽에서 할 때가 이제 페이지네이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리스폰스 페이지가 여러 개 쪼개지느냐 안 쪼개지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상당히 커서 large amount 데이터가 왔을 때, 그래서 이제 페이지네이션 하는 것이 좀 어려울 때, 페이징 하는 게. 그럴 때는 이제 large amount 데이터 하는 것이 데이터 컴프레션을 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보내는 것은 어떻게 컴프레션 돼 있어? 라고 해서 보내고요. 리퀘스트 할 때도요, 있어요. 리퀘스트 할 때부터 야, 내가 어셉트 할수 있는 인코딩은 무엇이야? 라고 오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컴프레션 앤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야, 지금 클라이언트 쪽에서 GZIP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GZIP 형태로 보내주고요. 컴프레스 코드, 디플레이트, BR, 아이덴티티, 아니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 난다 받을 수 있어. 모든 일다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어셉트 인코딩에 대한 것을 설정을 해서 그 파라미터를 주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서비와 컴프레스된 데이터를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자, REST API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리퀘스트 리스폰스에 대한 플로우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시퀀스 오브 데이터, 시퀀스 오브 익스체인지 or 이벤트에 대한 것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여기 HTTP 서비스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엔드포인트 핸들러가 있고요. 뒤에 API 서비스가 있고요. 여기 코어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거 프론트엔드라고 그러죠. 프론트엔드 쪽에 이쪽에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이쪽 하는 것은 이 프론트엔드만 보죠. 근데 백엔드 쪽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 볼게요. HTTP creation session with credential. credential 해갖고 내가 여기에 이제 이쪽 서버에 내가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세션에 대한 걸 creation 했어요. 물론 여기 이게 session creation, create session 해가지고 세션이 연결된 것처럼 얘는 착각을 주는 겁니다. 왜? stateless예요. 어쨌든 이제 세션이 설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거에 대한 걸 하겠어. 크레덴셜 토큰 해가지고, 오케이. 너하고는 요 크레덴셜 토큰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 내가 니, 너에 대한 리퀘스트를 내 쪽에서 서비스 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리퀘스트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싱크로너스죠. 요건 싱크로너스의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동작을 합니다. get device list. 야, 니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 리스트를 좀 줘봐. 하고 메소드가 get이에요. 그럼 메소드가 get에 대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리퀘스트를 했더니만 얘가 이건 내가 서비스를 우리 API한테 줘야지. 그래서 야, 디바이스 리스트에 get 해줘. 했더만 그거에 대한 걸 오케이. 그럼 내가 실행할게. 패치에 대한 걸 이쪽에 컨피규레이션 데이터베이스.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야, 네가 원하는 여기 디바이스 리스트 여기 있어. 오케이. API 받아가지고 디바이스 리스트에 이쪽에 보면 얘가 이제 리스판스 겁니다. 리스판스 코드 200번, 석세스. 이것도 이제 싱크로너스죠. 싱크로너스하게 동작한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무슨 동작을 하냐면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동작에 대한 것이고, 이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대한 것은 디바이스를 애드한 겁니다. 디바이스를 애드를 했어요. 디바이스. 야, 내가 새로운 디바이스 애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클라우드 환경인 것 같아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야, 어떤 디바이스나 서비스 받기 위해서 내가 서비스 받는 여기에다 올려줘 한 거예요. 그래서 얘 이제 프론트엔드가 받아가지고 그걸 API가 뭐든지 다 서비스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 요거는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시스템이라고 또. 자, 어쨌든 여기 보면 addX를 했습니다. 근데 addX의 실행은 어디가 되냐면 이제 코어한테 갑니다. 코어한테 야, initiate add device 해서 이제 얘가 이제 태스크를 이제 동작을 합니다.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야, 저좀 어떻게 내가 이제 에디션 할게. 근데 아직 에디션이 끝나진 않았어요. 이 에디션이 끝나진 않았어요. 끝내셔는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줍니다. 그때 task id 값을 줍니다. 그때만 얘가 타스크 아이디 값을 리스판스해서 얘가 타스크 아이디 값을 리스판스를 줍니다. 근데 리스판스 코드가 220이 어셉티드야.
그러니까 네가 요청한 거에 대한 거 어셉트해서 내가 지금 프로세싱 중이야라고 이제 한 거야. 그리고 이 뒤에 단에서 동작하는 거 보면, 백엔드 쪽에서 동작하는 거 보면, 얘가 이제 야 실행해, 야 애드 디바이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다 이거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라이트가 된거 컴플릿됐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오케이, 아 타스크가 잘 끝났구나라는 것을 알려줘. 앱 서비스가 알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쪽에다 더 알려주진 않습니다. 왜? 이쪽에서 리퀘스트가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 여기에는 시나리오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내가 또 궁금한데? 타스크 아이디 값다 끝났어? 야, 그거에 대한 스테이터스 다 끝났는지 좀 알아봐 줘. 그랬더니만 얘가, 야, 타스크 아이디 값 끝났어? 라고 보니까 얘가 이제 이미 여기 다 받아놓은 게 있잖아요, 이미. 여기서 이미 받아놨잖아. 그래서 이 스테이터스에 대한 것이 줍니다. 현재 잘 끝나 있어. 그랬더니만 오케이, 태스크 아이디 값 당신이 요청한 거에 대한 게잘돼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다 에이싱크로너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앞에는 싱크로너스하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싱크로너스하게 프론트하고 백엔드 쪽까지 동작하는 거였고, 아래 세 번째 거는 이제 프론트 엔 쪽에서 백엔드까지 서로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에서도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서로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뜻은 메소드를 보면 크리에이션 여긴 게시고 여긴 포스트에 대한 걸 썼고 여기 있네요. 제가 포스트 리퀘스트 설명을 안한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센티케이팅 하는 걸 볼까요? 어센티케이팅 API라고 하는 것이 어센티케이션이 필요하다 이거지. 랜덤 유저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인증받지 않은 일반 아무나 유저가 어떤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액세스하거나 크리에이션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딜리트, 쿠루 두죠. 쿠루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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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크리트, 리드, 업데이트, 딜리트. 크루드 하는 거에 대한 걸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센티케이션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some API라는 건 어센티케이션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내 시스템에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서버가 정보를 줄 때, 내 정보야 와서 읽어가. 나는 그냥 퍼블릭으로 돼서 내가 그냥 공개돼 있는 거야. 읽어가 할 때에는 굳이 뭐 어센티케이션 필요 없죠. 리드 온리 하는 거. 그때는 이제 critical confidential information 하지 않습니다. 날씨 같은 기상청 사이트 같은 경우, 그럼 여러분이 만든 API가 기상청에 대한 정보를 갖고 올수 있고요. 혹은 국가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거 API 서버 갖고 있는 거, 빅데이터 서비스에서 API로 갖고 올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나 읽어올 수 있죠.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비행기의 좌석표 예약하는 거, 이런 거는 사전에 협의된 사람들만 읽어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일종의 오센티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센티케이션하고 오소라이제이션하고 이제 조금 구분을 좀 해주셔야만 돼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딴쪽 우리 통신할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국 자동차 보험 회사 중에 트리플레이라고 써요. 트리플레이. 그럼 미국 애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통신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트리플A가 있고요. 트리플A 서버라는 것도 있고 트리플A에 대한 과정을 하는데 이게 바로 오센티케이션, 오소리티, 어카운트예요. 그 다음에 요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보안을 할때또 많이 얘기하는 게 CIA예요. 그랬었죠? 제가 다른 과정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CIA 과정이 대부분의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Confidential 한다는 거. 그 다음에 Integrity. 그 다음에
이게 어카운트였나? 좌우지간. 뭐 이렇게 해서 CI에 보게 되면 요 CI 예, 요 A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연관이 돼요. 근데 오늘은 제가 요 어센티케이션인데 제가 이거에 대한 예를 많이 드는 게 이거예요. 홍길동하고 강감찬하고 세종대왕입니다. 궁이 있습니다. 궁에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이세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홍길동도 뭐 허가 받고 들어올 수 있고 강감찬 장군도 들어올 수 있고 세종대왕은 자기 사는 집이고 그럼 홍길동의 그 어센티케이션을 받으면 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데는 궁한요 정도까지밖에 못 들어와. 이게 오토로티야. 자기가 쓸수 있는 데가 오토로티야. 강감찬 장군도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이제 그 왕을 알현할 수 있는 곳만 오겠죠.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왕은 다 다닙니다. 뭐 여기저기 다 다녀요, 내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토로티예요. 그래서 오토로티가 서로 다르네요. 어카운트는 뭐냐면 어큐뮬레이티드 카운트예요. 카운팅. 어큐뮬레이티드 카운트예요. 그러니까는 몇번 왔네. 홍길동은 기껏 와봤자 뭐 1년 동안 왔다 갔다 한 개수를 재니까 한 10번밖에 안 왔어. 뭐 10번도 많다. 강감찬 장군은 하루에 뭐한 번씩 와서 한 200일 왔어. 세종대왕님은 언카운터블이야. 언카운트야. 이게 바로 어센티케이션 오토리티 어카운트야. 그래서 어센티케이션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용자에 대한 인증이고 오토리티는 이 사람이 쓸수 있는 게 우리가 뭐 통신사 보면 뭐 실버 레벨, 골드 레벨, VIP, VVIP 레벨로 해가지고 쓸수 있는 그 혜택이 다르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것이 오스토로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년 지나고 나서 양반이 이거 몇번 썼지? 함께 되면은 별로 안쓴 사람도 있고 잘쓴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유저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을 프로브하는 것이 어센티케이션입니다. 에어포트 들어가려고 할 때, 가버먼트 이슈한 아이덴티피케이션, 패스포드죠. 아니면 바이오메틱, 사전에 등록된 바이오메틱을 보고 나서 아, 이 사람이 누구구나. 이게 지금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구나라는 것이 오센티케이션이에요. 오소라이제이션은 유저 액세스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예요. 그래서 유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미션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오소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소스에 대한 액션에 대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장을 들어갔을 때쇼 티켓을 보여주어갖고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티켓이 없으면 못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오스트라이제이션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어센티케이션 미커니즘에 대한 게 베이직 어센티케이션이 있고요. 베어러 어센티케이션이 있고 API 키를 가지고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어센티케이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베이스 60 64에 인코딩 하는 거야. 인코딩 하는 거야. 그래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 페어 주고 간단하게 이제 이것을 이제 인코딩 하는 걸로 나가는 것이 이제 베이직 어센티케이션이고요. 베어러 어센티케이션은 베어러 토큰을 가지고 받습니다. 베어러 토큰. 토큰을 하나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센티케이션 서버가 이 값을 줍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에 해당하는 토큰을 가지고 하니까 물론 이 가짜 서버가 하게 되면 이게 노출이 될수 있어요. 근데 가짜 서버가 아니라 진짜 서버를 가정을 하고 이 오센티케이션 토큰 값만 받은 사람만 들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PI 키라고 하는 것은 좀 알파 뉴머리칼, 알파 베타하고 숫자를 조합해 가지고 하는데 퍼블릭 키하고 프라이빗 키 갖고 나서 에이싱크로너스, 어시미트릭하게 인크립션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안에 보면 시미트리컬 키 써가지고 양쪽이 동일하게 키를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라는 걸 가지고 나눠가지고 하는 어시미트리컬 키 알고리즘이 있어요. 인크립션하는. 근데 이제 API는 어시미트릭하게 퍼블릭 키는 다 공개하는 거고요. 프라이빗 키는 자기만 갖고 있는 거 갖고 해서 인크립션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소라이제이션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하느냐? 오픈 오소라이제이션 OAuth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 요즘 많이 쓰죠. 그래서 오센티케이션하고 오소라이제이션을 같이 쓰고 있고 지금은 이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OAuth가 있고 OAuth가 1.0 버전 2.0인데 얘가 서로 호환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1.0 쓰면 1.0하고만 써야 되고 2.0은 2.0하고만 써야지 아래 2.0이니까 1.0을 수용하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라 그래야죠. 2.0 만들었으면 1.0도 동작하게 되는. 근데 여기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OAuth 2.0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이고 제가 이거를 여기 보면 OAuth 2.0이라고 하는 것이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으로 HTTP 서비스를 쓸수 있는 걸로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OAuth에서 쓰게 되면은 얘가 이제 authorization 서버에 대해서 받는 크레딘셜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고요. 그 값이 이제 IDP, IDS, 프로바이더 서비스 이렇게 해서 토큰 받아갖고 그거를 서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토큰을 얻는 과정을 우리가 플로우라고 용어를 하고 있습니다. 플로우라고. 자, 요거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스트맨, 우리 버추얼 머신 지금 깐 거에 있습니다. API 시뮬레이터 써가지고 이제 포스트맨에서 쓰는 그것이 있으니까 요건 반드시 여러분이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나중에 제가 마지막 랩할 때 뭐 요런 것도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하고 좀 다음 영상을 다시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